코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꼴로 소린 매일 자살 꼴만 꼴인 지지자는 지지치고 바른 네이버에 병어 올림픽 검색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안반도기 올리기 기자들은 담담하게 무과욕은 잠을하고 약올리고 지옥하면 고소장 올리기 매달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 닥친 내 말이 복죠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시였던 마 늘린 다음 밑자린도 줄어 북한 놈들에게 퍼주긴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 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림픽 난 싫어 싫어 이 씨발 정말 마음이 없네 올림픽을 아예 대놓고 조공질 하는데 입 닥치게 생겼어 우리나라 선수보다 북한 새끼들이 먼저야 이 북한 동쪽은 빨개 새끼들아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맵니까 김정은 돼지 새끼 눈치 보는 겁니까 싫습니다 개식 장났습니다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맘대로 다닐 생각이요 과정에 눈물과 땀은 거내 알바는 아니요 알바자를 들어가도 내 자식은 귀걸이 이력서 합격했으니 이걸 말로 남아도는 장사가 아니요 그래 씨발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올림픽 선수까지 맘대로 정할 수 있구나 능력 따윈 중요하지 않아 클린 땅보다 북한 출신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 희생양 자사 외고 40폐지의 희생양 더 이상 사다리 없이도 잘 사는 양 근데 올림픽도 낙하산이 되냐 이게 샹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됐습니다 개씹 장났습니다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지 새끼 눈치 보는 겁니까 싫습니다 개씹 장났습니다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인공기 태웠다고 지랄 김정은 면상 태웠다고 지랄 사각턱 아줌마 눈치 보더라 지랄 아이 침략해 달라고 빌어라 이 씨발 북한 오덕새끼들이 나라 망치는 꼴 너는 못 참겠어 만든 노래 니들 운동권 새끼들이 얼마나 북한 찬양하는지 알려준 사례 우리 국민의 땀보다 북한 선수가 더 중요해 그딴 식의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 국민 중엔 북한 새끼들이 과연 평화라는 뜻을 알 거라 생각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아 됐습니다 개식 장났습니다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지 새끼 눈치 보는 겁니까 아 싫습니다 개식 장났습니다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최순실이 더 낫다 이 씨발 자 인증 마크 내리고 이 노래 끝낼 때가 왔다 Now let it go